최충은 고려전기 문화시랑 평장사, 문화시중, 도병마사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984년에 태어나 106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문장에 능하여 1013년 국사수창관으로서 태조에서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문종 즉위 후 문화시중이 되어 윤령을 정리했고 서북 주진의 공역 금지를 청하고 동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하는 등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였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 한국사립학교의 원조격인 구제학당을 세워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의 대계를 세움으로써 해동공자로 칭송되었습니다.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그의 시문은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신란 이후 문신이 많이 살해되고 그들의 문집도 함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비의 비문, 홍경사의 갈기가 남아있습니다.